라오니의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. 이름하여 돌려돌려 냥냥 퍼즐. 이름 너무 귀엽죠? 네. 근데 원래 야생에서 아이들의 에너지 소비는 거의 다 사냥을 하고 거기서 얻어낸 걸로 해서 먹는 거. 이 과정의 에너지 소모의 아주 큰 부분이에요. 아이가 머리를 쓰고 몸을 써야만 먹을 걸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먹이 퍼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라오니가 도와줘. 근데 라오니가 도와준다고. 아저씨가 잘해볼게. 돌려돌려 냥냥 퍼즐 만들기 시작해볼까요? 먼저 준비된 통을 막대로 연결시켜줍니다. 간식을 넣어 뚜껑을 닫아준 후 지지대에 먹이통을 걸어 고정시켜주세요. 마지막으로 바닥에 계란판까지 놔주면 완성! 이거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오세요? 그 고양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. 바로 사료가 나오진 않죠? 되게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. 고양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이 힘을 딱 알아요. 하루 아이가 보통 먹는 사료 있잖아요. 그거의 한 70% 정도는 지금처럼 주시고요. 대신에 한 30% 정도는 여기에 담아주세요. 네. 그래서 아이가 머리 쓰고 노력해서 먹을 수 있도록. 네. 장소 한 군데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는 원래 밥 먹던 장소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거실 공간. 그다음 두 군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아이가 여기서 해서 다 먹고 나면 또 쉬다가 사냥하듯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. 라오나! 라오나, 이건 널 위한 거야. 졸린다. 라오니 너무 졸린데? 라오니는 잠시 후에 만나야겠네요. 부모님들 출근하셨을 때 아이가 이제 라오니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냥냥 먹이 퍼즐을 여기에다가도 두겠습니다. 네. 약 1시간 후 라오니가 드디어 잠에서 깼는데요. 어? 저게 뭐냐고? 일어나자마자 왔군요. 네,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자분이 저렇게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처음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고요. 시작.